타임즈. 네, 스털링 커틀러스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전에 했던 모델에서 약간 스펙이 변경된 모델입니다. 오호. 이게 뭐 기본적인 사운드 이런 건 다 같고요. 2023년에 그냥 피니쉬만 사틴으로 바뀌어서 새로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서 컬러 구성이 바뀌고 해서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격은 지금 899,000원으로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시기가 2021년이네요. 2021년 4월이니까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해서 74.5 점수가 나왔었는데요. 선생님은 작은 칼이 날카롭습니다. 저는 이제 HSS 험싱싱에서 착안을 해서 행실 바른 스트랫 HSS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포플라 바디에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사틴인데요. 지판이 로즈우드일 때는 로즈 골드와 드롭드 코퍼 그리고 로스티드 메이플일 때는 빈티지 크림과 파이어 미스트 실버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했었던 거는 로즈 골드와 빈티지 크림 네, 두 가지 색상을 리뷰를 했었습니다. 요거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2021년이란 연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마스크를 쓰고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삭제됐던 네, 해 중에 네. 하나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색상이 좀 바뀌어서 별걸 다 겪네. 아, 그렇죠. 뭐 아직도 끝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온 게 감지덕지한 느낌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하는 모델은 로즈우드라 푸에블로 핑크 색상이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 옵션은 다프네블로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 이건 로즈우드 지판이니까. 네네. 그렇죠. 지판마다 색상이 다른 옵션이죠.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899,000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37kg, 두께는 39+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포플러에 사틴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렉에 락킹 헤드머신. 네, 스트링은 어니볼 레귤러 슬링키 010 게이지 사용되어 있고요. 네. 너트는 42mm 너비입니다. 지판 목재 로즈우드의 오늘 페블로 핑크 색상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 픽업은 뮤직맨의 험싱싱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가 들어가 있고요.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좋네. 들어볼게요. 네. 이거 우렁차죠? 생긴 거랑 달리. 네. 와우. 좋습니다. 참. 진짜 범용성 끝내주네요. 네. 마샬하고 찰떡이에요. 굿. 미드 픽업에서 뭐 거꾸로 뭐 감고 뭐 이거 없이도 미들 픽업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진짜 좋아.
생긴 것답지 않게 엄청 세네요 이거. 좋습니다. 듀얼리스트고요. 험버커브. 힘돌이네요. 힘돌이. 힘내라 힘돌이. 네. 잘해요. 어 힘돌이 좋다 이거. 네. 와우. 이야, 좋습니다. 이건 생긴 대로 나오네. 야, 생긴 대로 화려하게. 네. 와, 착색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네요. 좋습니다. 좀 화려해야 돼 기타가. 너무 얌전해도 좀 거시기해요. 이것도 생긴 거 답지 않게 또 난리나게. 와. 이 파워, 와, 어떻게 살벌할까? 와, 살벌해. 어, 마살하고 찰떡이네요. 네, 아, 좋습니다. 아, 파워가 아주 좋았어요. 아, 힘돌이에요. 파워. 네. 네, 그럼 바로 갑니다. 반주 갑니다.
제일 신나는 기타 다 신납니다. 좋았어요. 범용성 아주 잘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와. 선생님은 저번에는 이제 그 사틴이 아닌 글로스 피니쉬 때는 네. 작은 칼이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작은 칼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매우 날카롭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행실 바른 스트레트에서 네. HSS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은 HSS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힘차고 네. 세고 네. 성실하다. 힘세성? 네, 힘세성. 예. 아주 힘세성. 네. 힘세성. 좋아요. 네, 써도 해보겠습니다. 이거 써도 되겠는데요? 일단 생활에. 힘세성. 예. 힘차고 세고 성실하다. 네. ね, 스쿼드를 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 평점 76. 저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 평점 76, 평균 76인데 이게 그때 3년 전에 비교했을 때 좀 더 가성비 점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다 네. 보니까 그땐 74.5에 이번엔 네. 76 조금 점수가 올랐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오늘 뮤직맨의 CT 50 험싱싱 사틴 모델 보셨고요. 조금 좀 외소한 학생이 입문용으로 치기 딱 좋거든요. 이게 좀 작거든요. 기타가 네. 작고 가벼워서 아 진짜 좋네요. 좋습니다. 중급 또 충분히 뭐 예, 한 10년 정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뮤직맨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